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음연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의미예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해요. 같이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커피를 마셔요. 같이 책을 읽어요. 동시에 커피를 마셔요. 책을 읽어요. 2번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요. 이야기를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밥을 먹어요. 3번 형태예요. 받침이 있어요. 으면서. 받침이 없어요. 면서. 먹다. 먹 받침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자다. 받침이 없어요. 자면서. 4번 불규칙이에요. 조심하세요. 만들다. 어떻게 해요? 네. 만들면서. 듣다. 들으면서. 돕다. 도우면서. 다음은 주의예요. 1번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하고, 뒷 문장의 주어는 보통 생략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생은 숙제를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왜요? 여기에 뒷 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에요. 앞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에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달라요. 그래서 틀려요. 자, 그러면 맞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서를 보고 바꿔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동생은 숙제를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자, 다음,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숙제를 해요. 이것은 맞아요. 앞 문장 주어 나는, 뒷 문장 주어 나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뒷 문장의 주어는 보통 쓰지 않아요. 생략해요.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숙제를 해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2번. at, ought, 과거와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영화를 봤으면서 콜라를 마셨어요. 으면서 앞에 과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려요. 그러면 맞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영화를 보면서 콜라를 마셨어요. 이것은 맞아요. 다음은 연습이에요. 보기예요. 먹다, 우유, 마시다. 케이크를 먹다, 먹으면서 우유를 마시다, 마셔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2번, 3번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1번, 만들다, 친구들, 기다리다. 으면서 사용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음식을 맞아요. 만들면서 친구들을 기다려요. 2번, 게임을 하다, 놀다. 친구하고 맞아요. 게임을 하면서 놀아요. 듣다, 운동하다. 한강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